자, 132차 들어갑니다. 이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 대화체 구성이라는 것을, 대화 형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화 형식. 말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두 명이에요. 두 명. 말을 하는 사람이. 됐더라, 동난지 사오. 동난지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물음표를 할게요. 야, 장사꾼의 대사입니다. 장사꾼. 장사꾼이 뭔가를 팔고 있어요. 사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화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화자의 대사입니다. 화자. 대화체라고 했어요. 대화 형식. 말을 주고받습니다. 어이, 장수야. 네가 파는 물건이, 너의 물건이 무엇이길래 외치느냐? 한번 사보자. 내가 사볼 테니 네 물건을 소개해줘.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장사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뼈고 안은 살이야.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작은 팔이 여덟 개고 요게 잘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작은 다리가 여덟 개, 큰 다리가 두 개야. 딱 요까지 보면 개요, 개. 옆으로 다니는 개.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를 소개할 때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그냥 개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바다에 옆으로 다니는 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한자어들을 많이 썼어요. 한자어가 많이 쓰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주제 말할 때 말씀드릴게요. 맑은 장이, 개장을 파나 보네요, 이 사람. 그죠? 아스스, 오케이. 의성어입니다. 아사삭, 아스스. 동난지 사오. 네, 장사꾼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자가, 이건 화자입니다. 야, 장수야, 너 너무 거북스럽게 외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개저주시라고 해. 일상적인 어가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한자어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해? 주제의식이 뭐냐면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주제가 조금 어려운 말 나옵니다. 현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에요. 못 알아듣죠? 여기 현학적. 현학이라는 것은 지식을 뽐낸다라는 거야. 뽐내다.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잔치 간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괜히 있어 보이려고, 아, 나 파티가, 파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쉬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을 쓰면 자신의 지적 우월성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잘난 척 하잖아요. 어려운 말을 통해서. 어려운 말을 많이 씀으로 해서. 그런 태도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수능이나 내신에서 이 단어 사용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뭘 비판하는 거냐면, 당시 이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사대부들에 대한. 사대부들은 좀 쉬운 말들이 있는데 괜히 관념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관념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막 한자어를 통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게. 그죠? 이런 사대부들이 갖고 있는 현학적 태도를 비판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